야, 이제 봄인데요. 이 개운한 오이, 이거랑 함께 무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라지 준비했습니다. 자, 요 도라지는 야, 지금 껍질은 다 까져 있는데 그래도 좀 크죠? 야, 굵은 것들은 이렇게 야, 먹기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 길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칼로 썰어도 되고 이렇게 쭉쭉 찢으면 돼요. 요 어머니가 농사 지은 도라지예요. 요 도라지 맛있게 무쳐놓으면은 참 요것도 진짜 밥도둑인데. 자, 그럼 이제 이 도라지는 야, 물에 담가서 도라지의 아린 맛을 빼주셔야 돼요. 자, 우선 야, 소금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야, 설탕도 하나 그리고 식초 이렇게 넣고 우선 요거를 싹 녹여주세요. 물도 그냥 차가운 물보다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면은 소금도 금방 녹고 좀더 아린 맛이 금방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싹 녹여주신 뒤에 자 도라지 물에 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만 그냥 담가 놓으셔도 되고 조금 더 빨리 도라지의 아린 맛을 빼서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바락바락 주물러 주시면은 좀더 빠르게 아린 맛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세게 막 주물르면은 망가지니까 이렇게 잠깐 담가 놓고 이제 다른 재료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10분만 있으면 돼요. 자, 다음은 오이. 도라지랑 오이랑 아주 찰떡궁합이잖아요. 자, 오이는 자, 우선 이렇게 딱반 썰어 주시고 그냥 썰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오이에 물이 좀덜 생기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이 속에 씨 있죠, 씨. 요씨 부분을 이렇게 살짝 긁어내 주셔서 씨를 빼면은 오이가 나중에 망가지는 것도 좀덜 망가지고 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요거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속을 파줬으면은 썰어주면 되죠. 어슷하게 일정한 두께로. 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함께 넣어줄 뭐 양파 조금만 채 썰어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 자, 그리고 달래 준비했습니다. 달래를 함께 넣어서 오이, 도라지와 함께 무쳐서 딱 먹으면은 이게 봄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계절에 맞는 식재료들을 사용하면은 그냥 대충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이제 도라지와 오이를 맛있게 무쳐줄 양념 함께 만들어 줄게요. 우선 다진 마늘은 하나 수북하게. 마늘은 뭐 과하게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강 약간. 설탕 하나. 물엿도 하나.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네 개. 고추장 한 스푼. 식초 하나, 둘, 자, 세 개. 여기에 소금은 한 3분의 1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딱 섞어놔 주세요. 지금 보시면 고춧가루가 가장 많이 들어가서 딱 보면은 뭔가 좀 뻑뻑한 느낌이에요. 뻑뻑한 느낌. 하지만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되어야만 나중에 도라지와 오이를 무쳤을 때 물이 많이 생기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담가놨던 고사리는 물기 쫙 빼주시고요. 도라지지, 도라지. 담가놨던 도라지는 물기 쫙 빼주시고요. 여기에 오이도 넣어주시고, 양파, 달래. 자,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이 양념 넣어서 살살살살 무쳐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지금 맛있겠다. 생각만 해도 맛있겠네요. 식초가 들어가서 이 상큼하면서도 오이 달래가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잖아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단맛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추시면 돼요. 저는 그냥 보통으로 맞춘다, 중간 정도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줄이시고, 나는 더 달달한 게 좋아 그럼 저보다 좀 늘리시고, 그냥 저는 최대한 중간의 입맛을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묻혀주시고, 깨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딱 만들어주시면 색깔부터가 그냥 맛있네. 야, 이렇게 달래 넣은 도라지 오이 무침 다 됐습니다. 야, 이거 그냥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아, 맛있겠다. 침 나온다, 침 나와. 아니, 도라지를 오늘 딱 이렇게 맛있게 무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네요. 자, 그러니 간단하게 짜장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먹어야 되겠어요. 맛있겠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이, 도라지, 그리고 달래 이렇게 딱 넣어서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도라지 오이 무침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딱 봐도 그냥 입에 침이 착 고이는 게 너무 맛있겠어요. 우선 그냥 하나 딱 먹어볼게요. 딱이다, 딱이야. 간도 정말 딱 좋고요. 확실히 입이 뭔가 딱 개운해지는 느낌. 좋습니다. 하나 딱 먹으니까 그냥 입에 침이 착 고이는 게 땡기네요, 땡겨. 그리고 오늘은 밥이 없는 관계로 저 오랜만에 저 짜장라면이랑 같이 이거 좀 먹을게요. 이거지. 야, 이 기가 막히다. 와, 너무 맛있다. 단무지랑 같이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야, 이거 달래를 넣어서 그런가? 야, 왜 이렇게 맛있지? 와,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맛있어. 정말 도라지 오이무침 너무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이거 맛있게 자주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어머니의 맛을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네요. 만족스러워요.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어요. 딱 좋아요, 딱 좋아. 야, 오늘 이렇게 맛있게 오이, 도라지, 그리고 달래까지 함께 맛있게 무쳐왔습니다. 짜장라면이랑 같이 먹는데 조합이 미쳤습니다. 기가 막혀요. 와,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레시피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라도 꼭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봄바람 많이 불고 막 꽃가루 날리고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단 말이야.